Let's talk 첫 번째 시간입니다. Let's talk는 우리가 배웠던 문법을 가지고 직접 문장도 만들어보고 말로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. 자,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만든 문장의 정답을 알려드리면 저를 따라서 두 번을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시고 한 번은 저와 함께 practice를 한번 해보죠. 자, 그럼 오늘 1강은 단어, 구, 절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그러면 단어와 구와 절을 이용해서 문장을 우리가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. Number one. A.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. 잠을 자다 라는 표현을 go to bed 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go to sleep. 빨리 읽으면 go to sleep 이라고 표현을 하죠.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. I can't go to sleep. Number B.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셔보는 게 어때? 뭐뭐 하는 게 어떠니? 라는 표현은 why don't you? 라고 표현을 하죠. Why don't you? 뭐뭐뭐. 뭐뭐를 왜 하지 않니? 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를 해보는 게 어떠니?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why don't you? 마셔보는 게 어때? Drink. 뭐를? 따뜻한 우유 한 잔을 a cup of warm milk. 그쵸? 그런데 자기 전에 라고 하게 되면은 전에, 뭐뭐하기 전에 종속절을 이용해서 조금 더 문장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? Before you go to sleep. 너가 자기 전에. 그쵸? 문장 전체 만들어 보면은 Why don't you drink a cup of warm milk before you go to sleep? 그쵸? 자, 그럼 지금부터 준비되셨나요? 한번 저를 따라서 두 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. Why don't you drink a cup of warm milk before you go to sleep?